자력 인사.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인다.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 혹은 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번부터 14번까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셨는데요. 과연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부모, 보호자, 교사 등 주변 어른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 침해로 국제적으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요.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동학대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 및 소외, 교육적 학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인 통증, 상처, 부상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의 성적,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며, 방치 및 소외는 아동을 방치하거나 소외시켜 아동의 인간관계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학대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아동학대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 학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가족, 교사, 친구, 이웃, 낯선 사람 등 그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교육 및 상담이 필수적이고, 또한 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아동학대 예방법은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아동보호 체계 강화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과 가족의 상담 및 지원,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강화 프로그램 등이 그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교사, 친구, 이웃, 낯선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먼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동 학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론 신고자의 신원은 당연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른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대처하는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할 테고요. 우리 모두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아동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얘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